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어느 종목 신메시지 봐드릴까요? 있어요. DNC 미드요? 신메시지. 진. 어느 종목이요? 진매트리스. 진 매트릭스요? 네, 매수가의 예. 비중은요? 5,500원에 20%요. 1,500원에 20%요? 예. 4,500원이요? 5,500원? 5,500원. 5,500원? 이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요. 네. 이거는 뭐, 그냥, 우리 코로나 때 있죠? 네, 예. 코로나 때 뭐, 폭발적으로 이슈되고 올라가고, 가고, 내려 간거 말고는 크게 어떤 모멘텀이 없을 거예요. 그냥, 그래요. 뭐, 우리가 기업 분석이다, 재무 분석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냥 세력의 놀이터 같아요. 그냥 세력들이,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만들 게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이슈 만들고 반짝하고 막 이래 이슈 만들었다. 우리가 조금 약간 시장이 주목받는데 하면 더 올리고. 그리고 또좀 잠잠해지면 쭉 흘러내려버리고. 그럴 것 같은 흐름성이 강해 보이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력 놀이터 같이 그냥 시세 한번 나왔다 빠지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매수가 5,500원대 정도면 한번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격단 하단에서. 그리고 저는 이게 재무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 저 재무적으로 그렇게 건전한 기업도 아니고요. 워낙 또 가벼운 기업이에요. 시가총액이 워낙 낮고 이런 흐름성이라. 그렇게 크게 기대치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한 번에 끝낼 것 같지 않고 한번 반등 줄수 있으니까 올라오면요. 욕심내지 않고 한 5,700원, 800원대 정도? 예, 요 자리에서 그냥 짧게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이런 작은 기업을 계속 들고 가다 보면은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계속 끌려다니고 이런 기업들은 가격적으로 저 밑에 1,000원대까지도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 끌려다니지 마시고 반등 줄때 짧게 단기 대응으로 마무리하시는 쪽으로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잘 예, 대응하시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